위장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네. 그 환자를 며칠만 깨어나지 못하게 해주면 돼. 그 일만 한다면 천술 형님 일도 없던 일로 해주고 더 이상 자네를 찾지 않겠다. 맞는다는 기가? 그러면 안 된다. 나는 지금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들다. 할머님들 죄송한데 당분간 원장님 침 못 놓으세요.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들 가시고요. 아이고 아니다 안 된다. 나는 지금 머리가 아파 움직일 수가 없다. 자, 할매 그 우리가 다시 문을 열면 그때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. 그럼 오늘 그냥 좀 들어가요. 미안해요. 그때가 언제고? 나도 잘 몰라. 아이고, 네, 봉탁 씨는요? 2층에도 없던데? 아까 아침 일찍 나갔는데? 양복 쫙빼 있고. 이 와중에 그렇게 차리고 어디 간지 몰라. 하여튼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. 원장님은 아시지 않을까? 이놈 어디 갔어? 아니 아침 일찍 나갔다는데 할아버지도 모르세요? 아이고 이놈이 기어이. 아이고 안 돼. 안 돼. 이거 막아야 돼. 망가야 돼. 아, 이 사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집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러 갔어. 가면 안 되는 길이다.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야. 미안하오. 뭐가 미안해요.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. 재하야 나 원장님 지금 어디 계시니? 이번엔 절대 실수해선 안 돼. 자네 손에 천술 형님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걸 명심해. 막아야 돼. 일단 진정하자. 안 그럼 그 사람 다시는 응원 못 할 거야. 그럼 그 사람 못 살아, 재하야. 도와줘.